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먼저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걱정하실 경쟁전은 돌릴 수 없다고 하고요. 대신 그 외에 모든 컨텐츠들을 플레이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버워치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집에서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해당 기간에 무료로 플레이해서 상승할 레벨과 함께 얻은 전리품 상자, 전적 기록 등 모든 정보가 이벤트 끝난 후에도 계정을 구매하시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이번에 새로 나온 체험 모드 알고 계시죠? 이 모드 역시 무료로 플레이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모드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 기간은요, 2월 29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틀데이가 화이트데이인데 여러분들하고도 저하고도 상관없는 날이죠? 다음 소식은 눈송이 교환소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눈송이 교환소에서 100% 당첨될 수 있는 전리품 상자 11개 교환권도 있다고 합니다. 네, 400눈송이를 쓰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착순이어서 현재 2월 29일 오후 8시 기준으로 3,784개가 남아있으니까요. 빨리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 얻어야지. 당첨 축하합니다. 와, 처음 당첨돼봤어요. 다음은 오버워치 리그팀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버워치 리그팀은요, 파리 이터널입니다. 기존 멤버 중 다니엘 선수, 섀도우번 선수, 핀시 선수, 클라우디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스파클 선수, 엑지 선수, 노스마이트 선수, 한빈 선수, 스맥스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니코 선수, 순 선수, 벤베스트 선수, 힙 선수, 크루즈 선수, 그레이 선수와 함께 2020년 파리 이터널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트위치 생방송에서 있었던 재미난 클립 두 개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클립 보러 뿅! 모두가 포기한 순간 석양을 땡기고 마는데! 야! 저다! 하나요! 하나 1피!